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고 또 우리에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렙성교회가 걸어온 이 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역으로 생명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이어가며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며 또 갈렙선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북한 선교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었던 기간에도 저희들은 탈북민 공동체를 이루었고 또 이제는 올해는 탈북민 구출의 이제 시작을 알립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그 귀한 생명들이 정말 저 북녘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또 남북 복음 통일의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달 20일 날 미국 썬댄스 영화제 우리 탈북민과 함께 제가 9명이 출발합니다. 그곳에서 전 세계 많은 기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갈렙선교회가 이 일을 진행한 게 알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탈북민들에게 세계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갈렙선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여러분들의 동역이 이 일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올 늦어도 저희들 계획 가운데는 4월이 되기 전에 우리 공동체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무리가 공사가 돼야 4월 들어서 우리가 우리 중국에 있는 자매들을 저희들 기도 가운데 탈출시키고 할 텐데 저희들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을 구출하고 탈북 자매들을 교육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북한 복음 통일의 리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남북이 하나가 돼서 갈렙선교회가 추구했던 복음 통일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힘에 지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섬김을 저희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연말 정산을 작년에 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 갈렙선교회는 단체가 크지 않아서 간사로 우리 저희 아내가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또 1월달에 미국 방문이 있어서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해마다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린 것처럼 우리 갈렙선교회 문자나 여러 가지 통신 방법을 통해서 성함,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받으실 이메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시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보낼 수 있도록 좀 미리미리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도움을 주실 것 같으면 제가 어느 은행에 어떻게 매달 얼마씩 그러면 또 어느 때 지정원금을 얼마 이렇게 상세히 해 주시면 정말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좀 어렵지만 같이 해주셔서
또 새해를 시작할 때 미국 가기 전에 아름답게 정리하고 갈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올 한해 이제 탈북민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저희들 계획 가운데는 건축의 그 마무리가 될때 초청하고자 합니다. 함께 이 탈북민 공동체에서 여러분들과 또 탈북민 단체장들 관계된 모든 분들이 함께 공동체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이 성전 모든 센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무리가 잘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한해 탈북자 구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이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재정도 중요하지만 기도와 중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기도와 중보를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건강도 필수 조건입니다. 가정의 화목과 또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저희 갈렙선교회 사역자 모두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왔습니다. 이 달려오는 길에는 동역의 우리의 지체들, 갈렙 선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동역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동역에 하늘의 상급을 쌓아주시고, 또한 그들이 힘들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사역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갈렙선교회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아버지 옥합된 헌신이 한 생명을 살리고 귀한 영혼으로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2023년에도 끊임없이 일하는 갈렙선교회와 또 섬기는 우리 갈렙선교회 회원들과 사역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은 정말 갈렙선교회가 저 북녘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나 중국 땅에서 오늘도 내일도 탈출만을 기다리는 탈북 자매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저 자매들 가운데는 지금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정말 탈북자는 신분을 밝힐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불안을 아버지 떨쳐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갈렙선교회가 중국에 있는 수많은 탈북민들에게 보내주고자 했던 자그마한 의료용품들이 아직 재정에 너무 열악하여서 기본적인 것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지만 또 세상에 약도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의료용품을 보낼 수 있도록 재정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중국에 있는 동안에 불안하지 아니하고 낙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3년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갈렙선교회가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완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구출하는데 아버지 여러모로 아버지 일이 많습니다. 동남아 센터를 이제 새롭게 복원하여 주시고 그곳에 가서 일할 우리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에 뒤에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 갈렙선교회 회원들과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아버지 물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사역 가운데 담대하게 아버지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갈렙선교회 사역자들 그 가정가정에 기름 부어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갈렙선교회가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곧 2023년 한 해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